할렐루야 하늘나라 이야기 2024년 성경 통독하기입니다. 네, 2021년, 22년, 23년도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한 자리 함께 잘했고요. 2024년이 시작되었는데 우리가 또 함께 올 한 해 성경 통독 같이 한 차례 또 더 읽는 그 은혜를 시작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토론토는 연말까지 계속 포근한 영상 날씨였는데요. 송구영신 예배 드리러 가면서 정말 눈이 내렸어요. 그리고 이제 영하 1도, 2도 정도로 많이 춥진 않지만 영하 기온이고 이제 겨울다운 날씨가 시작되면서 또 새해를 맞아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창세기 1, 2, 3장입니다. 창세기는 50장까지 되어 있고 우리 성경의 제일 첫 장인데요. 그 책인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또 구원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또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을 창세기 3장까지 말씀 중에 1, 2장은 그 창조하시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3장은 타락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정말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다 만들어주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고 모든 걸 누리게 해주셨는데요. 3장에 보면은 또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율성 그런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고 우리들의 또 교만이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그 사탄이 좋아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하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도 말씀 읽는 가운데 2024년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또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에 함께 쓰임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창세기는 모세가 썼고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을 모세 5경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창세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타락한 사람들을 위한 구원 계획을 좀더 구체적으로 볼수 있는 그런 은혜를 또 입고 우리도 올한해 정말 소망 가운데 더욱더 믿음 안에 굳게 설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고 오늘 창세기 1, 2, 3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4년 새해를 열어주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연약하고 부족한 중에도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또 능력의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저희들의 연약함과 실수와 아버지 하나님 또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덮어주시고 또 우리의 잘못한 것들 보혈의 능력 가운데 덮어주셔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삶터에서 올한 해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또 받으며 귀하게 쓰임 받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4년 또 저희가 유튜브 하늘나라 이야기를 통해서 한 차례 또 성경 통독을 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큐티하는 본문으로 또 함께 읽는 다른 그 모임으로서 또 우리가 성경을 여러 차례 읽고 있는데요.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러는 가운데도 또 유튜브 하늘나라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또 함께 한 차례 더 말씀을 통독할 수 있는 기회와 은혜와 사랑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단순하게 정말 그냥 말씀을 읽어 올리고 나누는 정도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이 말씀이 필요한 어느 한 사람 한 사람에게라도 잘 전달되고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양식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백성이 더 많아지는 데 귀쓸수 있도록 저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2024년 우리가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이 또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있는 곳에서 복음의 통로로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오늘 창세기 1, 2, 3장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시고 모든 것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큰 거부터 작은 거를 차례로 만들어 주시고 아버지 그 안에 사람을 또 만드셔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 이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타락하는 그 아버지 하나님 아담을 보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며 사탄의 궤계에 넘어가지 않도록 분별력 있는 지혜와 은혜 충만을 얻기를 소망하며 올한 해도 모든 것 주께 의지하고 또 맡기고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올 한해 또 말씀 통독하기에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함께 우리가 성경 통독을 또 할 수 있게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창세기 오늘 1, 2, 3장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천지창조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5절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9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뭇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10절 하나님이 뭇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라.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15절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20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2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25절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30절입니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창세기 1장 마지막 절 31절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창세기 2장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에덴 동산입니다. 2장 4절.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5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10절입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 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떼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1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20절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치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창세기 2장 마지막 절 25절입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제 창세기 3장입니다. 사람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심판 선언입니다. 창세기 3장.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10절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20절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십니다. 창세기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창세기 3장 마지막 절 24절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저희 2024년 성경통독 시작하면서요. 창세기 1, 2, 3장 읽었습니다. 이제 1월 1일 이렇게 은혜 안에 또 잘 시작한 거 감사하고요. 또 내일은 창세기 4, 5, 6장 같이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 함께 또 말씀으로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만나고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주님을 또 기대하고 우리의 기도보다 더 응답하셨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항상 더 이루어주시는 능력의 주님을 기대하면서 성령 하나님 은혜 안에 올 한 해 우리 모두 통독을 또 기쁘게 즐겁게 또 은혜 받으며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 주시는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